안녕하세요. 보고 패턴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패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분이라면 순서가 이랬어요. 자, 하이웨스트 로우, A라인, H라인, 타이트 스커트.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요크 인번티드 스커트. 그 다음 시간에는 뭐였죠? 풀 스커트. 그 다음에 뭐 주름 스커트. 자, 이런 식으로 쭉 온 거,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스커트의 60% 이상을 뜰 수 있으실 거예요. 다 거기에서 변화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변화되는 그거를 한번 응용하는 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응용하는 편. 지금 요크 풀 스커트, 그러니까 요크하고 요번에 풀하고 한번 제가 합쳐 볼게요. 요크 배웠던 부분 아시죠? 그 부분 가지고 풀 스커트 부분을 합쳐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요렇게 요크 풀 스커트를 제가 응용편에서 한번 떠볼게요. 자, 제일 먼저 제가 기장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기장을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 허벅지 정도 되니까 17 정도라고 보고, 자, 사이즈는 한 허리 사이즈, 뭐, 5 사이즈면 26이죠? 26이니까 제가 한 26 정도의 기본 원형으로, 5 사이즈 원형으로, 자, 놓을게요. 처음서부터 제 수업을 계속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기장을 논다. 그래서 힙까지 거진 내려온 것 같아요. 힙선까지 내려오니까, 힙선까지는 한 7인치 정도, 힙선까지는 7인치 정도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요크 만드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다트를 요크 끝까지 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크 선이 이 힙선을 넘어가면은 힙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크선은 힙선까지만 잡아주고, 힙선을 더 크게 잡고 싶으면은 다트의 여유분을, 힙의 여유분을 더 주셔야지 되고요. 자, 힙까지만 났으니까 자연스럽게끔, 자, 다트, 원형 다트에서 길게 자연스럽게 끝까지 연결한 선들, 이렇게 요 선에서 연결한 선과 다트 끝까지 연결해 준다. 왜? MP 접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놨다라고 치면, 이제는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원형 그대로 잘랐어요. 자, 그리고 요크선도 커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도 골시 부분이고, 다트 부분을 MP 시킬 거예요.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어서 주시고, 그쪽 작은 다트도 잘 접어서 놓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주고, 그래서 다트를 MP 시켜서 없애주는 거. 여기까지는 자, 기억나실 거예요. 요코편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요번 시간엔 잠깐 그 풀 스커트를 뜰 때는 원형이 없이 그냥 접어서 떴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패턴에는 절충식과 절개식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설명이냐면,
지금 원형 패턴을 따놓은 데서 임의로 선들을 쭉 한 2인치 간격으로든지 이렇게 쭉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선들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절개식 패턴이기 때문에 절개를 밑에서부터 위까지 절개를 완전히 잘라내진 마시고요. 한 0.23mm 남겨놓고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스커트를 보니까 훌이 360조처럼 훌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 가운데 부분에 훌이 하나 잡히고 양쪽 옆에 허벅지 정도에 훌이 잡히기 때문에 이 패턴 또한 잘라서 내가 훌을 넣고 싶은 부분에 벌려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이렇게 패턴 자체가 90도 만약에 이 패턴 이 패턴이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이 훌에 360도 정도 밑에 들어가서 훌이 많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훌을 90도에서 훌을 줄일 거예요. 훌을 적당히 놓은 상태에서 자 훌을 잘라서 벌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 쏠리게끔 벌려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적당한 간격으로 벌어준 간격들이 어느 정도 대충 비슷하게끔 가야 되는데 내가 한쪽은 놓고 이쪽은 넓고 이쪽은 조금씩 잡잖아요. 그럼 훌은 이쪽으로만 몰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훌을 이렇게 몰려서 가는 패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상에서는 규칙적으로 균등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 또한 패턴의 간격을 비슷비슷하게끔 놓고 이런 식으로 훌을 넣는 거를 자 카피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고정을 해준 다음에 끝부분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끝, 여기도 끝부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벌려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지 되는 부분이 끝에 가서 좀 안 맞는 부분은 이게 잘라서 벌리다 보면은 끝에가 쫙 펴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 게 항상 작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작게 나오는지 이렇게 자 이렇게 종이를 잘 마치고 그랬더니 이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연장해서 제일 중요한 거 위와 아래는 정확하게 맞아야지 미싱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주고 중간 정도에 위아래 여기까지 정확하게 맞추세요 라고 해서 낫지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팁이에요. 낫지를 하나 넣어주고 위에 부분도 낫지를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박았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 부분이 나온 부분을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평행하게끔 다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점점점점 놓은 선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부분은 자, 선들을 정리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세요. 자, 윗부분도 선이 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게 지금 디자인의 요크 훌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크를 뜨고 후를 뜨는데, 후를 뜰 때는 내가 잘라서 기본 원형 패턴에서 잘라서 내가 얼마큼 벌릴 것인지 벌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라서 다시 그려서 해주는 거, 이게 절개식 패턴이라고 하는데, 절개식으로 떠서 후를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요크 훌 스커트를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응용을 계속 한번 하나 더 해볼게요. 요번에 요크에서 이번에는 맞주름이 잡히는 건데, 자, 요 디자인을 잘 보세요. 요크가 있고, 그 다음에 맞주름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 사이드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왁기 쪽, 옆쪽에도 하나씩 있다라고 제가 보면서 요 디자인을 한번 빠르게 한번 떠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제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자, 남은 재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스커트 부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한 16 정도로 제가 스커트 기장을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요크 부분도 한 4인치 정도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기장을 먼저 놓는다. 항상 기장을 요번에는 좀 짧게끔 16. 요크 부분을 한 4인치 정도, 4인치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다트를 연장해 주기. 자, 요크 뜬 다음에, 자, 한번 볼게. 맞주름이 가운데에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센터 중심에서 가운데 하나 있고, 옆에 있고, 왁기에, 옆에서도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제가 반을 이렇게 쓱 접을게요. 왜 접냐? 맞주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천을 붙여볼 거예요. 천을, 자, 자, 테플로 붙여서 중심 부분에 맞춤 분량이 있으니까 천을, 자, 절개식으로 잘라서 천을 붙여볼게요. 한 앞에 부분 맞주름 분량이 한 지금 보니까 한 2인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진 않은 맞주름 분량 2인치를 놓고, 자, 주름 분량을 앞에다 놨어요. 그러면은 2인치이기 때문에 1인치가, 자, 이런 식의 맞주름 분량이 중심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도 선을 하나, 아까 반을 접었던 부분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 부분은 접었으니까 4인치 정도를 주는데, 제가 선을 먼저 4인치 부분을 주름 분량을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선을 하나 놓으면, 자, 자, 종이를 가운데 부분에 4인치를 넣어줄 거예요. 가운데 4인치 넣어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끔 위에 부분은 이렇게 연장해서, 잘라주고, 자, 여기 가운데 부분 표시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맞주름 분량
잡아주고, 여기도 맞추는 분량 잡아주고, 자, 여기도 맞추는 분량 아주 잡았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하고 뒤,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자, 옆에 부분도 맞추는 분량이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제가 먼저 붙일게요. 붙여보고, 자, 옆에도 2인치 정도만 제가 주름 분량을 이런 식의 지금 스커트가 이런 식의 스커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원하는 기장에다가 원형 패턴을 놓고 요크를 4인치 정도 띄어내고 나머지 분량 중에서 보니까 디자인을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주름이 하나 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2인치 정도 이 주름 분량은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냥 이 사진 보고 대충 이 정도 거라고 저는 감 잡아서 하는 거고, 자, 중심 부분에 2인치 정도 가운데 센터에 중심과 사이 가운데 이쪽 부분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맞주름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잘라서 그 4인치 정도 넣어줬고, 자, 끝에 와키 옆에 쪽에도 주름 분량을 넣어서 패턴을 펼쳐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펼쳐졌고, 자, 이렇게 패턴을 펼쳐졌으니까 이 부분이 주름 분량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주름을 접어서 놓고 이렇게 요크를 넣으면 저런 식의 지금 요 디자인 같은 옷을 패턴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네, 여러분들은 요크 하나는 요크 패턴은 문제없이 뜰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응용편 여태까지 배운 걸로 요크 홀, 요크 맞주름 응용편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그 응용편을 가지고 올게요. 자,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